1년 300일을 달려왔을 때 소회를 조금 잠깐 해주시고 남은 데도 네. 포부를 좀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보답하는 길은 일과 성과로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용인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산단이 나올지 물음표를 찍을 수 있겠죠. 대한민국 경쟁력과 우리 용인의 도시 경쟁력에 큰 역할을 할 국가산단 후보지를 제가 추진을 해서 소위 성과물로 시민들께 보여드린 건 개인적으로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용인의 지난 민선 7기 때 전 시장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제가 벌써 많이 풀어냈습니다. 처인구에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60년이 넘죠.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앙시장, 전통시장의 도시재생 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을 전임 시장은 실패를 했지만 저는 그 공모를 따와서 국토비 186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모두 65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앞으로 4년간 우리 중앙시장이 청년을 비롯한 시민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신갈 오거리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백남준 이제 아트센터, 민속촌 등등과 연계한 스마트 관광 거점 도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용인이 선정되도록 했습니다. 반도체 고등학교 신설 문제는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40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반도체 고교가 생길 경우에 졸업생들을 챙기겠다는 내용의 협약식까지 맺고 반도체 고등학교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높이뛰기 세계 1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상혁 선수, 우리 용인시청 소속으로 제가 영입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국민의 또 사랑을 받고 있는 박세리 선수가 우리 용인에 골프 R&D 센터, 골프 아카데미 세리파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골프 꿈나무들을 육성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골프를 통한 많은 즐거움을 줄 겁니다. 골프 외에 다른 스포츠 활동도 할 거고요. 문화 활동까지 할 계획을 박세리 선수가 만들고 있는데 우리 용인시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이 일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을 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맺어놓은 거죠. 미르 스타디움 주변에 맞은편에 체육공원으로 공원 후보지로 지정된 곳을 체육공간으로 좀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지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용인이 골고루 각 분야에서 업그레이드를 제가 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인 바이오 고등학교의 학과를 재편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좋은 고교로 만들 계획이고 그러기 위해서 경기교육청으로부터 8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숙사를 짓는 그 일도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일 민선 8기 시장이 들어서고 나서 시장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용인에 많은 변화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시민의 이런 기대에 부응해서 더욱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시민들한테 이제 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5월이 되면 좀 더 어떤 설렘이 있었는데요. 우리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5월 5일 어린이날, 또 5월 8일 부모님을 위한 날, 이런 날에 가족들과 함께 더욱더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나가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 사랑의 어떤 분위기를 더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통상 잘 안 하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특별히 가족의 여러 멤버들에게 뭐 사랑한다, 정말 덕분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따뜻한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 가서
그럴 생각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